이른바 카톡 난민들의 행렬이 외국 메신저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러시아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 상승이 두드러지고 왓츠앱 등 다른 메신저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리수를 둔 검찰 때문에 국내 메신저 업체는 물론이고 메신저에 기반한 게임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조아라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내 다운로드 순위입니다.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이 아이폰 등 애플사 모바일 기기 iOS 분야와 안드로이드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엿새 전만 해도 iOS 소셜 네트워크 부문 131위였던 텔레그램의 순위 급상승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과 검찰이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들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카톡 난민들의 피난 행렬이 한국 수사기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외국 메신저 앱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달리 암호로 전달되는 비밀 대화 옵션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용이 스마트폰과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전 세계 메신저 1위인 페이스북 메신저도 최근 국내 다운로드 순위에서 iOS 전체 분야는 2위, 소셜 네트워크 분야는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처럼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던 외국 메신저 앱은 왓츠앱, 스냅챗 등입니다. iOS 전체 분야 다운로드 순위를 기준으로 볼때 왓츠앱은 지난 19일 373위에서 어제 291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스냅챗은 같은 기간 886위에서 855위로 31단계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 메신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카톡 등 국내 메신저 업계나 메신저를 기반으로 성장하던 국내 게임 업계에도 실질적인 타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실제로 카카오톡 등을 실시간 검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허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법 사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겁주기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검찰이 무슨 짓이든 못하겠냐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을 해서 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